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질문보다는 네, 엄마들이 저에게 항상 매번 매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 애가스 신생아 육아 코치 이제 그쪽에 비밀 댓글로 가장 많은 댓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이런 댓글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루트로 이제 오는 그런 질문들은 선생님 저의 상황이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한데 저 완모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들은 이제 완모가 가능하다는 응원의 말이 필요한 거 저도 다 알죠. 다 아는데 제가 된다 안 된다 나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기와 엄마가 얼마나 합이 잘 맞아서 이 모유 수유가 잘 진행되느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한 엄마들 같은 아기 주도형 저물리기를 하면서 이제 속초까지 다 먹게 해줘서 이제 천천히 완모에 이르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좀 지도를 받느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가족들의 지지도 영향을 미쳐요. 옆에서 모유수유 할수 있어. 아니 아니야 지금 힘들어도 해봐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분유 매겨. 왜 애를 울려? 그냥 분유 매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그쵸. 모유수유를 도와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분유수유를 권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당연히 엄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상황만 보고 완모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의 의지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당시에 엄마들이 이제 병원에서 뭐 제왕절개를 하셨든 자연분만을 하셨든 입시를 하시잖아요. 조리원으로. 그럼 입시란 첫날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산모님의 상황을 파악하러 이제 차트를 딱 들고 이제 엄마 방에 방문해서 네, 엄마 제왕절개 하셨죠? 아기는 몇주 며칠에 낳았나요? 엄마 지금 유집이 어떻게 나오죠? 하면서 이제 모유수유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해요.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산후조리원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한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저는 모유 수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유 하나도 먹이지 말고 무조건 저한테 딱 데려다 주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철저히 갖고 완모할 거예요. 딱 의지를 딱 표명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잘 결정하셨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두 번째 엄마는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냥 분유 먹여 주고 좀 쉴게요. 이제 쉬고자 하는 엄마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모유 나오면 모유 먹이고 분유 나오면 분유 먹이고 저는 그냥 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 이세 부류의 엄마 중에 이세 부류의 엄마 중에 조리원을 퇴원할 때 거의 완모에 가깝게 모유를 완성해서 나가시는 분은 이 1번, 2번, 3번 중에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3번이에요. 3번. 뭐 되는 대로 매길게요, 되는 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휴, 참. 그 저도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와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내는 것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주 순간의 결정이 향후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순간의 결정, 순간에 내가 드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내가 어떤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털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매 순간,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좀 이야기 편하게 설명하면 매 수유턴, 매 아기의 먹기에 내가 임할 때, 지금 단지 너무 이 힘든 과정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나아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당장 안 되면 머릿속에 단유 생각부터 이제, 단유.
딱 들어오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제가 아까 이제 조리원 입실한 엄마들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모유수유의 결심이 선분. 아주 긍정적이죠. 근데 이 결심의 바탕에 이게 모유수유가 조금이라도 잘안될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가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축을 해도 어때요? 막 방에 노트가 있어. 그래서 아침 9시에 20ml 유축, 아침 뭐 10시 반에 뭐 10ml 유축, 뭐 오후 2시에 뭐 30ml 유축, 애기가 10분 빨았다, 5분 빨았다, 아주 철저히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모님 방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기록이 되게 철저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심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이거 안 적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엄마가 이제 얼굴이 막 눈이 벌게져 있어. 아침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엄마 왜 울었어? 뭐 힘들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은, 선생님, 왜 유충량이 자꾸 줄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선생님, 애가 자꾸 먹다 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가 너무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옥죄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우선 실컷 울게 해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엄마, 모유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나를 철저히 마치 우리가 중간고사 볼때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돼서 막 이걸 시간표를 알차게 짜놓고 막 그거를 공부해 가면서 막 나는 하루에 막한 시간에 문제집을 10장 풀 거야. 그런데 8장만 풀면 2장 남았는데 시간 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학습 구조를 가지고 사고 구조를 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낮춰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엄마, 아, 될 대로 되겠죠. 이런 엄마들은 적지도 않아. 그리고 애가 울어도 그래 울어 막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그냥 젖을 물려요. 그럼 젖을 물릴 때 엄마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 아, 나뭐 되면 할 거야. 물론 우리가 되면 할 거야 하지만 안 하는 분들, 행동을 옮기지 않는 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면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매번 잘 하고 있을 거야. 계속 난 행동을 옮기고 있을 거야. 아니, 안 돼도 뭐 이따 다시 하지 뭐. 약간 요런 마음을 가지고 애기한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드물어. 제가 한 달에 뭐한 40분 정도 조리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면은, 한 10% 정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시험을 보고, 굉장히 이제 서열이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그런 형태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옆방 엄마 유충량, 옆방 엄마 이제 모유수유하는 거랑 내 마음에 막 경쟁이 막 붙어.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자기는 모유수유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왜저 엄마는 분유도 몇번 먹이는데 갑자기 유충량이 100ml고 나는 여전히 50ml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서 막 경쟁의식이 막 올라오면서 막 속상해 죽겠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 운영할 때 모유수유실을 없애버렸어. 감염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모유수유실에서 경쟁이 붙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더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없애버려서 옆방 엄마 모유양에 관심 끄라고 맨날 그렇게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엄마들, 정말 완모를 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완모가 가능해, 안 가능해? 완모가 안 돼? 돼? 뭐,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도, 저한테도 막, 판단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혼합을 하고 있는데, 완모로 가고 싶어. 그럼 우선, 내 몸에 스트레스를 다 낮춰줘. 스트레스를 다 낮춰줘요. 그럼 스트레스를 낮추면 아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와요. 자, 아기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편안한 엄마를 느끼면서 모유수유할 때 뻗대거나 하지 않아. 그리고 물론 젖물리기가 잘못되면 뻗댈 수 있지요. 하지만 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젖 먹기를 즐겨하는 아기가 된다고요. 근데 젖을 먹일 때도 엄마들이 막 힘주고 안 되면 막 이거보다 부드럽게 데리고 와서 눈 맞춤도 하고 엄마랑 맛있게 먹어보자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기도 점점 엄마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나도 모유를 먹이면서 유두가 좀 아파도, 그래, 지금은 좀 아프지만 아기가 커가면서 내가 이 상처 잘 관리해서 향후 2, 3주쯤에는 상처가 이제 많이 회복되고 아기랑 잘 먹어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지금이 모유 수유 시간이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모유 수유를 이꼴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완모가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 받았어요. 네. 왜 완모가 안 되는 거냐고 원장님 동영상대로 했는데 전량이 는다면서부터 뭐 느낌표를 막 다섯 개 봐가지고 이메일을 줬는데 제가 이제 그것만 듯이 사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지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말로 설명한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니고 아기 수면하고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 이메일에 할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모유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자, 아기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왜 엄마들은 신호만 보시죠? 이렇게 아기가 지금 배고픈 건지 졸린 건지 신호만. 그 신호를 보고 내가 단박에 알아채려서 행동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 엄마 어려워요. 자, 성장 급등기에는 뭐 하루 종일 먹으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먹는 주체가 아기잖아요. 그죠? 나는 먹이는 엄마지. 그러니까 먹는 주체의 의견을 좀 따라주세요. 정말 신생아들, 생후 뭐, 한 50일 이전. 애가 배고프면 먹이는 거지. 네, 먹이는 거지. 모유수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젖을 물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유텀에 대한 어떤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실 때 모유가 늘어나고, 아기가 자주 먹음으로 인해서 아기의 빠는 자극이 아주 아주 자주 엄마 가슴에 일어나고, 그 빠는 자극을 통해서, 네, 뇌가 반응을 보이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단 2, 3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향후 몇 주 뒤에 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네, 오늘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사 잘 하시고 낮잠도 꼭 주무시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럼 내 감정을 좀 조절하는 능력 아 속상할 땐 울지만 그럼 또 털어버리고 그 이후엔 또 털어버리면서 네 그렇게 네 완모를 향해 한 걸음씩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분유 애가 안 먹고 자니까 어쩔 수 없어 분유 네,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모여서 완모의 시점이 더 늦춰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전량이 누구나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누구나 완모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 가슴 크기가 임신 전과 이후에 말기에 임신 말기에 차이가 거의 없으신 분들 그리고 안에 유선 조직들 발달이 좀 덜 되신 분들은 네 어렵긴 해요. 근데 전 어렵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왜 완모가 아니면 안 돼요? 꼭 완전 모유 수유여야 돼요? 모유 수유의 이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저는 모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들 칭찬해드리고 싶고 더욱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기는 모유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장은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들을 메꿀 수 있는 게 모유에만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초창기에 네, 뭐 완모 안 하고 뭐 일찍 단유를 하시더라도 초창기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이라도 모유를 먹여주시면 면역 항체 물질, 그 다음에 아기의 장내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메꾸는 그런 좋은, 네, 그런 모유로 인해서 아기가 더 건강하고, 네, 배앓이가 많이 없어지면서, 네, 더 즐겁게 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엄마들, 하고 이제 코칭하고,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엄마들 그거 아세요? 제 마음이 찢어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엄마도 안타깝고 아기도 안타까워. 가끔은 막 눈물이 나요. 엄마들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죠. 그리고 육아가 내 인생 최대 고통이고 시련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어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완모보다 내 아기가 더 소중한 거죠. 수유통보다 내 아이의 배고픔의 표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더 다가와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우리 엄마들 좀더 아기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어떤 극단적인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는 것을 유예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기들은 엄마만 믿고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참잘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 신생아 때 아기의 요구를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의 어떤 반응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이건 뭐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 네, 엄마도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기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네, 생명입니다. 네, 나의 성장도 생각해 보세요. 네, 아셨죠? 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게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역지사지, 아기의 입장,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면 더 아기를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한 2, 3일 동안 정말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그래도 엄마들은 제가 사랑하고 응원해 드릴게요. 엄마들 멘탈 무너질 때마다 멘탈은 잠깐 무너져도 돼요. 하지만 빨리 회복하는 것도 밥과 수면이니까 꼭, 네, 하세요. 네. 자, 힘내시고, 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